제가 20대 때 돈을 못 모으고 그렇게 막 썼던 이유는 돈 모으는 재미를 몰랐고, 일단 첫 번째로 저도 주식도 관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. 회사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카카오 주식, 아 왠지 카카오 이거 왠지 귀여워가지고 사고 싶긴 했는데, 그때 도무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는 거야. 그래가지고 그때 바보처럼 아 어떻게 사는 거야, 내가 할게 아닌가 이러면서 냅뒀었는데, 그때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주식 계좌를 만든 거예요.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, 지금은 쇼핑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씩 사자. 근데 한 번도 쇼핑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. 근데 살 거예요. 내가 쇼핑하고 싶으면 내가 언젠간 내가 산다. 내가 사버릴 거야. 차 점검 받으러 가야 되거든요. 요거 딱 쓰고 가면은 얼마나 차잘할 같아. 차에서 딱 내렸는데 요거 딱 쓰고 내리는 순간 호갱이 되지 않아, 절대. 완전 잘 알아. 언니 주식 사셨나요? 어, 저 주식 샀어요. 주식 샀어. 주식 샀어. 드디어 어제 샀어. 그저께 샀나? 까먹고 있었네. 주식 사고 한 개. 한주 샀어요. 주식을 샀어요. 주식도 내가 차 관련된 거 샀다. 내차 그 주식 샀다. 뭐 살지 진짜 모르겠어가지고. 한개 샀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지금 어떻게 됐을까? 떨린다. 지금 끝나서 볼수 없나? 그저께 샀는데. 그거 말안 해줬으면 나 주식 산거 까먹었다. 세상에, 어떻게 보는 걸까, 내 주식을. 어떻게 보는 건지 알려주실 분. 어떻게 보는 거냐. 볼수 없는데? 울었는지 그런 거 어떻게 봐. 잃었는지, 땄는지 그걸 어떻게 봐. 잔고를 보면 주식 한 거, 한개산거 떠요, 잔고. 대박, 올랐어. 수익률 2.94% 이거 같은데? 대박, 대박인데. 3,900원에 샀거든요? 지금 4,015원 됐다. 115원 벌었다. 대박적. 115원이나 벌었다, 지금. 대박. 성공적. 3,900원 투자했는데 115원 벌었다. 소질이 있다고요? 소질이 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그렇지 않아요? 내가 뭐 사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내차 아무거나 그거 갖고 있는 거 샀는데.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거냐면은, 이제부터 주식을 조금 조금씩 살 건데, 일단 5만 원 충전해 놨거든요, 주식 계좌에. 그중에서 3,900원을 썼어. 그러니까 한 4만 5천원 정도 남은 거예요. 그 4만 5천원은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살라고. 그 회사 이름이 제 영어 이름이랑 똑같은 회사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살 뻔했어요. 근데 그거 안 샀어요. 안 사고 주변 물품 중에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있는 걸로. 월급에 10%를 투자라는 소리를 들었는데, 10%까지는 내가 솔직히 조금 아닌 것 같고. 그러니까 내가 딱 손해봐도 아무런 타격이 없는 그 선에서. 그래서 지금은 5만 원 정도는 아무 생각이 안 나니까 5만 원 정도에 해놨거든요. 난 아직 5만 원까지야.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한개 산지도 지금 까먹고 있잖아. 3,900원. 커피 딱한번 참으면은 주식 한번 사는 거지. 주식은 시작이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니까요. 제가 샀는데 이거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가지고 님들이 나한테 보는 거 알려줬잖아요. 우리 주식 동호회다. 수익률 처음으로 난거 2.94%. 대박죠. 뿌듯하네요. 존버하십시오, 두명두목님. 존버할게요. 근데 이거 3,900원, 이거 존버한다고, 뭐. 3,900원으로 존버해가지고, 39,000원 돼도 대박이야.